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인간의 미래를 4차 산업으로 인해 인간이 망치는 세상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제 4차 산업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고깃집 가보면 서빙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음식을 주문받으면 로봇이 이렇게 이제 주문받은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많이 생겼고, 김밥집 같은 데 가보면 이제 김밥 써는 기계, 김밥 마는 기계, 그리고 뭐 음식을 조리하는 기계도 있습니다. 고기를 볶는 기계도 있고요. 돈가스나 이제 아니면 햄버거 패티 같은 걸 직접 굽거나 튀기는 기계도 있어요. 앞으로 이런 4차 산업은 점점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챗GPT 같은 프로그램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은 이제 본격화된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4차 산업이 들어오면 우리한테 좋냐?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일단 안 좋은 것은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사업가가 아니죠. 4차 산업을 쓰는 쪽은 보통 사업가입니다, 자본가. 노동자가 4차 산업을 쓰진 않죠. 그럼 사업가는 왜 4차 산업 쓸까? 다른 거 없습니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요즘에 인건비 부담이 심하지 않습니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고용하면 그 고용한 만큼의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이 상당히 부담스럽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장사를 해서 이윤을 많이 남겨먹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나간 돈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 인건비까지 부담이 커져가지고 많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점점 고용 안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사람을 대신해서 이런 4차 산업 같은 걸로 대신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 입장에서 봤을 땐 4차 산업이 들어오는 게썩 발갑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4차 산업은 가장 단순하고 편한 일자리에 많이 들어올 거예요. 단순하고 편한 일자리. 단순하고 편한 일자리라고 하면 단순 사무, 단순 서비스, 그리고 이제 서빙 같은 일이에요. 이런 단순하고 쉬운 일을 4차 산업이 들어오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보통 여자분들이에요. 그럼 왜 남자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남자도 피해를 보긴 하지만 여자만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애초에 이런 노동시장에서 가장 편하고 쉬운 일을 누가 많이 할까? 그런 서비스 업종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을까? 누가 많이 일을 할까? 이걸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앞으로 서비스업으로 좀 오랜 기간 동안 노동시장에서 살아남는 게좀 어려울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건 뭐 4차 산업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가 그래. 앞으로 이제 비대면 사회로 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새 보면 오프라인 상권이 잘 돌아가는 곳이 없어요. 공실인 곳도 많고, 그리고 요즘에 보면 뭐 매장 같은 데 가도 사람이 바글바글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필요한 물건은 뭐 매장 가서 삽니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나요? 온라인으로 주문하지 않습니까? 왜냐? 온라인이 물건도 더 많고 가격도 싸기 때문에, 그리고 편하기 때문에 내가 집안에서 그냥 누워있는 상태에서 주문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장 보는 것도 굳이 밖에 나가서 물건 만지고 돌아다니면서 장을 보는 것보다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주문해서 받는 게더 편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식료품도 쿠팡으로 배송받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4차 산업이 들어오게 되면 뭐좀 서비스업이나 좀 전문성이 없는 일자리는 앞으로 힘들 거예요. 점점 힘들 겁니다. 근데 이런 일자리를 여자분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여자분들이 앞으로 생각을 해야 돼. 눈에 빤히 보이는 단순한 일자리만 해가지고는 못 살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뭐 서비스업 분야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일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제 서비스업은 점점 가면 갈수록 비전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무인화가 될 겁니다. 커피 전문점도 사람을 안 쓰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뭐 편한 일자리, 뭐 쉬운 일자리 같은 건 점점 없을 거예요. 원래부터 없어야 돼.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쇼핑몰이 더 결제하기도 편하고 가격 비교도 쉽고 더 싸고 좋은 게 많아서 오프라인 매장들인 용산전자상가, 강변테크노마크, 동대문 밀레오레, 두산타워 등등 이런 대형 매장들이 죄다 망해서 공실로 비었더라고요. 아, 저 봤어요 이거. 서울에 가보면 이런 좀 매장들 많이 있죠. 뭐 세운상가나 아니면 이제 그런 용산 전자상가, 용던이라고 하죠. 저도 여기 가봤어요. 그리고 이런 데 많아요. 뭐 동대 밀레오레 테크노마크 봤는데 그냥 건물만 멀쩡하지 속은 완전히 비어있어요. 거의 막 불 꺼져있고 휑합니다 그 큰 건물이. 그래서 거기 장사하신 분들 보면 좀 힘들다 어렵다 곡소리부터 냅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물 같은데 사람들이 바글바글거리면서 장사하는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런 많은 이제 상권들이 망했을까? 망해가고 있을까? 일단 뭐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돌아다니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뭐 돌아다니면서 물건 사는 거 싫어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요즘에. 너무 많이 잘 돼 있어. 굳이 내가 먼 데까지 가서 물건을 예, 사러 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서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울은 굉장히 저렇게 잠깐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 제가 뭐 서울을 살아본 건 아니지만 서울 사는 분들 정말 대단한 느낌이 뭐냐면 서울은 뭐 저런 테크노마크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한 두세 시간 걸리더라고요.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만큼 교통에 소요된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건물이 뭐 코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좀 걸어야 되고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서 뭐 확인하고 이 나오는 시간들이 1년의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걸어요. 서울 사신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서울은 이렇게 뭔가 발품 팔아서 뭔가 이렇게 좀 밖에 나가서 물건을 구매하고 찾고 하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지방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온라인 쇼핑몰이 더 잘 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뭐 나와가지고 지하철 내려가서 또 역 타고 또 환승하고 또 나와가지고 또 걸어야 되고 건물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서울은 보니까 여기에 체력 소모나 뭐 시간적인 소모가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마트 같은 곳이 경쟁력이 없는 이유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좋은 물건이 없어. 만약에 이런 이제 건물 안에 싸고 좋은 물건이 온라인보다 더 많으면 까짓 거 뭐 온라인 보다 여기를 많이 찾겠죠. 근데 더 비싸. 비싸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물건이 품질이 좋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보통 여기가 아실 거예요. 서울 분들은 뭐 전자상가 그리고 테크노마트 밀레오레 이런 곳이 어떤 곳이냐면 옛날에 오프라인으로 상권이 잘 발달한 곳도 맞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눈탱이 맞기 쉬운 곳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부터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많지가 않을 거예요. 약간 이런 곳은 그런 거야. 뭐 약간 바가지 씌인 나쁜 경험 아니면 뭐 불량배달 삥 뜯긴 경험 아니면 뭐 저렴한 물건을 싸게 사는 것보다 안 좋은 물건을 비싸게 눈탱이 맞고 산 경험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도 여기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좀 망해가는 거 보고 그래 꼴 좋다 나중에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덜어 있을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제 오프라인 상권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좀 버티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좀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가게 점원 같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제는. 가게 점원. 뭐 물건을 파는 사람도 없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세상은 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뭐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생각을 해야 돼요. 남자, 여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여자분들 생각을 해야 돼. 여자분들이 보통 전문성이 없는 일자리에 많이 몰빵이 돼 있어요. 근데 4차 산업이 전문성 없는 분야로 많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럼 일자리가 많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런 일자리가 없어지면 나는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상을 해야 돼, 이게. 앞으로 쉬운 일자리는 개념 없어질 겁니다. 쉬운 일자리. 노동시장에서 쉽고 편한 일자리는 여자분들의 몫이었어요. 여자분들이 그걸 다 가져갔어요. 근데 앞으로 그런 일자리가 점점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뭐 손님 안내하는 거나 음식 주문 받는 거나 아니면 이제 뭐 계산하는 거나 그런 일이 점점 바뀌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안내하는 일, 뭐 상담받는 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기술 같은 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여자들도 남자나 여자는 마찬가지로. 그래서 좀 빠르게 좀이 변하는 사회에 적응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